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커다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 인구 숫자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속해 있는 교단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저희 교단의 지도자들의 가장 커다란 그 관심사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신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에 잘 정착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커다란 대화의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은 1년에 100명의 신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해 볼 때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은 100명 가운데 49명 정도가 교회를 떠납니다. 여기 4명 사망하시는 분들을 더하게 된다면 52명에서 53명 됩니다. 저는 최근에 유럽의 동쪽에 있는 가장 작은 나라이며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몰도바를 방문해서 전도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유로아시아 지회의 부탁을 이곳에 가서 전도회를 인도했는데 현장에서 가봤을 때 그 느끼는 것은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아주 심각했습니다. 2006년 이 나라는 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11,600명 정도의 교인을 2006년에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9,300명으로 그 숫자가 아주 급격하게 내려갔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저녁마다 9일 동안 13번의 설교를 하면서 전도회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매일 저녁마다 저희들은 철도회관에서 집회를 했는데 이 철도회관이 가득가득 찼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비엔나에서 계시는 박우연 박사님께서 의사 두 분과 그리고 다른 의료팀들 모두 7분을 모시고 와서 시작하는 금요일 그리고 안식일 이틀 동안 많은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약 600명의 환자들이 이 놀라운 의술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들의 질병이 호전되는 것을 즉석에서 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7분이 이곳의 의료 진료를 마치고 다시 비엔나로 돌아갈 때는 여기 일본 교회 제일 먼저 개척된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비품들을 사주고 가졌습니다. 한 5천 유로 한국 돈으로 한 700만 원에 가까운 그 비용을 들여서 이분들의 도움을 다 들어줬습니다. 9일 동안의 전도 집회가 마쳤을 때에는 여기 연합회장님께 직접 나오셔서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번 전도의 기간 동안에 참석하신 그 모든 분들과 연합회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저희들이 지난 9일 동안 집회했던 그 장소에서 교회를 새로 시작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온 안식일 그분들이 모이는 첫 번째 집회가 시작이 될 텐데 얼마나 모이게 될지 제 마음 가운데 커다란 관심일 뿐만 아니라 제가 드리는 이번 주일의 커다란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한 두세 주일 지나간 다음이겠습니다만은 이 교회가 잘 성장해서 몰도바에 하나님의 든든한 말씀의 등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욥기서에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제가 한 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서 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쩌면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성경절을 인용하셨을 테고 또 이 성경절을 인용하시는 것을 성도님들께서는 들으셨을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어느 집이 개업을 할 때에 이 가게가 번창하기를 위해서 이 성경절을 인용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절은 누가 인용한 성경절이었는가 하면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빌닷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여러 날 동안 욥을 위로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은 욥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욥의 가장 아픈 곳을 바늘로 찌르듯 콕콕 찌르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런 말들 가운데에 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옳은 말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격려가 되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이 결코 욥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은 아니었을지라도
많은 분들이 오늘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려고, 위로하려고, 힘을 북돋아 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와 같을지라도 경우에 그 말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고 그들의 심령을 찌르고 불편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제가 이 아이들의 그 질서를 위해서 그런 말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무엇이든지 제 자리에 있지 않으면 쓰레기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밥을 먹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양을 공급해주고 우리들에게 활력을 주는 그 좋은 밥입니다만은 그 밥을 먹다가 밥이 한 숟가락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닥으로 떨어져 땅에 떨어졌다면 그렇게 영양가 높은 현미밥이랄지라도 이것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제자리를 떠났을 때에는 이것은 쓰레기가 되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모여왔던 세 친구들이 여러 날 동안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란 모든 말들은 소용없는 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욥기서 13장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의 소망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그의 신앙 선언이 있었습니다. 욥기서 13장 15절 16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내가 아뢰리라. 네? 그의 희망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16절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는 스스로의 경건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경건이 그에게 값지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을 뿐만 아니라 그의 경건에 의지했습니다. 여기 욥이 이런 선언한 그 다음에도 욥의 친구들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는 설전이 오갔습니다. 그렇게 설전이 오갈 때에 15장 14절에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를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여기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당신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황을 보면 미루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당신의 죄를 고백하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당신의 나타난 모든 일들이 다 결과가 그 원인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진리인 것은 맞습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이와 같은 말을 욥도 이야기했습니다. 욥기서 14장 1절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인에게서 난 사람,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 아담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죽는다는 사실을 여기 이야기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 누가 의롭겠느냐? 아무도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입니다. 욥이 대답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원인 모를 이유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대속해 주시는 그분이 살아계시니, 마치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을 읽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옵니다. 언제 기록된 말씀입니까? 창세기를 기록하긴 훨씬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기록했던 그 말씀인데,
여기 욥의 신앙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 다음에 간증을 보십시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그는, 이 욥은 자기 자신의 부활의 소망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냈습니다. 자기 육체를 벗고 마침내 죽게 되고,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얼마나 놀라운 부활의 소망의 말씀입니까? 여기 욥은 고린도전 15장에 나오는 부활의 소망, 이런 얘기, 이런 설교를 우리처럼 들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지금 이토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육체 밖에서 곧 죽은 그 다음에 영혼 불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을 뵐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노래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계속해서 이들의 논쟁은 이어집니다. 여기 28장 28절에는 또다시 또 사람에게서 말씀하셨도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은 욥이 했던 말 가운데 하나인데, 이 말은 이후로부터 훨씬 오래 후에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 한 말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은, 이 귀한 진리의 말씀들은 세대를 통해서 직접 사람의 입에서 사람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시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각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를 건너뛰어서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로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란 논쟁들은 거의 다 끝이 납니다. 이란 논쟁이 다 끝나가고 마침내 여기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이 계속해서 이제까지 친구들로부터 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하고 스스로 변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 31장 가운데서 욥이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 자기는 그렇게 실수한 사람이 아니다. 자기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 그는 자기 자신을 강변합니다. 31장 1절, 저희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저희들은 눈으로 범죄하는 일을 자주 합니다. 사람들은 입으로 범죄하고 손으로 범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거든 그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오른손 하나 안 가지고 하늘 날아가는 것이 오른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욥은 일찍이 그 젊고 아리따운 그러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집중하지 않았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31장에 자주 반복되는 말이 만일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개정 성경책에는 요즘 많은 분들이 읽기 시작하는, 저희들은 한글 개역으로 읽어왔습니다만은,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 한글 개역과 약간 차이가 납니다. 여기 개정 개역으로 읽어보시면은 만일이란 말이 12번이 나오고 내가 언제란 말이 4번이 나옵니다. 이 두 성경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익숙해졌던 한글 개역 성경과 지금 우리들이 많이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과 비교해 보면은 만일, 내가 언제,
이런 말씀을 서로 바꿔가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 욥이 항변하는 그런 내용은 무엇입니까? 욥기서 31장 5절입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가 이렇게 실수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분에 대한 처벌을 하셨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그런 이런 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랐노라. 난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 지금 욥이 마지막으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9절,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란다. 그는 그가 실수한 모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다 살펴보면서 나는 이런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이런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줘버렸다면 이 욥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들의 권리까지도 보장해 주던 그런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16절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겠던가? 그는 과부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앞에 헐벗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가 입혔기 때문입니다. 그의 앞에 굶주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가 먹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이룰 수 있었단 말인가? 이제까지 욥을 향해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죄를 빨리 하나님 앞에 넣어놓으라고 호소했던 그의 친구들도 욥이 이렇게 말할 때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19절에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계속해서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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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벌을 주셨을 것이다. 난 그러나 그런 일이 없었다. 이제 그의 세 친구들도 지쳤습니다. 욥이 29장, 30장, 31장 혼자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친구들은 이젠 더 이상 욥을 대항해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욥이 하는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만일 그렇게 했다면 당신 벌 받는 거 맞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24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이런 일들은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주의 그리고 배금 사상이 만연한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대신에 어디에다 두는가 하면 물질에 두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불안정한 때에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거기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께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믿음은 어디에다 두는가? 먹을 것, 입을 것, 그 풍족한 것이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얼마나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하지 못한 것을 인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시다가 잠이 드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하려고 했지만 그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배를 건지지 못할 때에 잠드신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 이 바람을 잠재우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오직 하늘에만 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우리가 읽고 있는 예언의 신을 조금도 도움받지 못했던 욥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질에 의지하지 않았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는 어디에 의지했는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의지했습니다. 29절, 내가 언제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의 재난을 당함을 즐거워하였던가? 정말 아름다운 인격자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수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고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가? 33절에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마음에 품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에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고 잠잠하였던가? 그는 계속해서 내가 언제 이렇게 했는가? 만일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 내게 응분의 벌을 내리셨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친구들이 다 잠잠합니다. 이제 31장 욥이 이렇게 힘주어 항변하면서 자기 자신의 결백함을 변백할 때에 32장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나타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세 친구들이 할 말이 없어 말을 그쳤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욥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욥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미뤄본다면은 그가 범죄한 것 분명한데 저렇게 변명하는 것 보니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고 이 젊은 엘리후가 화를 냈습니다. 욥에게 화를 냈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 화를 냈는가 하면 3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제 엘리후가 말합니다. 젊은이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가 말하는 내용을 보면 앞에 나왔던 사람들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34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혼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여기 엘리후가 정말 당당하게 욥을 향해서 화를 내고 그의 친구들 향해서 화를 내면서 이 젊은이가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서 질책했지만 그의 하는 얘기도 역시 앞에 세 친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권선징악이었습니다. 결국은 욥이 실수했고 잘못했고 죄를 지었으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욥이시여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을 그늘이 어디 있겠소? 그는 욥을 향해서 그렇게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36장 5절에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 떼지 아니하시고 그가 하는 말 앞에 나왔던 세 친구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욥이 당하는 이런 모든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가 고난을 겪었던 것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그 죄는 어디에 시작되는지 그것은 정말 신비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것은 정말 신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죄가 어디서 생겨나는가 하면 이 세상에 유혹받기 쉬운 곳, 그런 곳에서 죄가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으셨는데,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옆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 바로 면전에 앞에 있었는데, 바로 여기 루스벨 이 천사로부터 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이 죄는 정말 오묘한 것입니다. 어떻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지 이것은 설명하기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기 힘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죄가 무엇이며, 죄가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죄가 이 세상에 침입하게 된그 경로, 루스벨이 죄에 빠지게 된그 이유, 이것은 설명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 쉽지 않은가 하면, 어떻게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인간이 되셔서 영원 무궁히 존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실 수 있었는가?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은 신비 중에 신비이고 오묘함 가운데 오묘함입니다. 그러나 여기 욥기서를 이해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욥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장본인인 사단 때문에 욥이 이렇게 고난받는다는 사실,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한 가지 여기 인용할 수 있는 그 성경절은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욥이 이토록 고난받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이 욥기서의 맨 앞에 장, 욥기서 1장과 2장을 돌아가 보신다면, 욥이 고난받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사단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사단은 욥을 넘어뜨려서 그로 하여금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쓸모없다는 것을 온 우주에 드러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이토록 고난을 겪었던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욥 같은 고난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욥과 같은 고난은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내놔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 실수하지 않을 사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셨으니 욥은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입니까? 사단은 그를 정말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신을 직접 다 쳤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럴지라도 욥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한 좋은 집사님이 계십니다. 여기 대한민국의 가장 남쪽 전라남도 그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은 진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진도에 함정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라나면서 병을 얻게 되어서 평생 일어서지 못하고 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러한 일들을 불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는 그 모든 삶 하나하나는 아주 좋은 간증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최근 이분께서 직장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그 직장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거나 그의 이 상태를 인하여 낙담하는 대신에 이 많은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이 암에서 치료받고 그리고 암을 수술해서 내쫓아버리려고 애쓰는데 이분은 마침내 내 몸에 들어와 있는 존재이니 이것을 그냥 내버리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것을 사랑하기로 같이 살기로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이것을 아름다운 일기로 남기셨습니다. 일기로 남기는 그 일기장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일기는 정말 아름다운 욥기서의 내용과 같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믿음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기록들을 썼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불평해하지 않을 이 집사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집사님을 이 불편한 가운데서 암에서 낫게 하시는 그 과정이 여기에 잘 기록이 되는데 함정숙 집사님께서는 이 책을 곧 출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딸이 어머니께서 암에 걸리기 전에 암보험을 들어두셨는데 의사들이 이것을 빨리 수술하라고 하셨는데 그는 수술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몸에 있는 이것도 내 몸에 들어와 있는 세포인데 이것을 잘라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운데 함께 살아가겠다고 하신 그분께서는 암에서 나시면서 이 딸이 들었던 그 보험금을 따라 내게 줄 수 있겠느냐 그 보험금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해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2천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불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결코 내 생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에 그 귀한 말씀을 마음가운데 항상 간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보란듯이 이 사단의 모든 괴계를 대항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해서 승리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